이 동네 살아? 저기 저지. 들어요. 네. 넌 마시고 가게 좀 나가봐. 다 먹었어요. 나와요? 사람들 다니고 하니까 안 나와요. 그렇게 이쁘면 하나 사지 그래요. 일부러 사고 싶진 않고요. 내일부터 나 안 나오는데 대신 먹을 거 좀 챙겨주면 안 돼요? 그래요. 저 사람보다 털 달린 짐승 더 좋아하는 건 아니죠? 아니죠. 오빠 갈 때 전화해? 어. 시장하진 않고? 아닙니다.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네요. 주택 가라. 오늘 보자고 한 건 짐작하겠지만 결혼 문제인데 도저히 불가능해요. 네. 우리 강지가 결혼할 만큼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진짜 형편 때문인지 솔직한 생각을 알고 싶어서. 형편이 안 되는 거죠. 강지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나 봐요. 들었어요.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올해 꼭 시켜야 하는데. 두 분 연세 때문에요? 아니 뭐 다른 이유 있으세요? 강진은 아직 모르는데 우리 박간 양반이 암 진단 받았거든. 수술도 안 하겠다고 하고. 무슨 암이신데요? 대장암. 병원에선 6개월에서 길면 2년까지 얘기하는데 모르지 뭐. 그래서 결혼시킬 마음을 먹은 건데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. 미리 말해둘 건 우리 결혼 때 약속이 자식이 생기면 공부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시켜주는데 재산은 얼마가 됐든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거든. 둘이 결혼한다고 해서 특별히 뒷바라지 해줄 건 없다는 거지. 집도 모장만 해주고. 당연한 말씀이시죠. 아빠가 이성준 교수라는 것도 얘기 안 했다고 그러대. 이성준 교수님이요?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. 하세요 아가씨. 어디로 갈까? 우선 사장님 댁 가서 보여드려야지. 알겠습니다. 할만해? 떨리지 않아? 뭐가 떨려? 오랜만에 하니까. 어저께도 했네요. 제도 가주시죠? 동네 한번 몰아봤어. 신난다. 속도 좀 내볼까? 안전운전. 안전운전. 비행기 예약 좀 하려고요. 모레 자리 있나요? 안녕히 가세요. 어머, 연락 없어서 전화하려던 참인데.
엄마가 가르쳐 주셨어? 어. 저쪽에 잠깐만 앉아 있어. 근처 어디 가 있을까? 아니. 어? 맛있게 드셨어요? 네. 어머님, 아버님 얘긴 왜 숨겼어? 숨긴 거 아니야. 그냥 말 안 한 거지. 떡 파는 건 맞잖아, 어쨌든. 엄마가 뭘 하셔? 그냥 이런저런 말씀. 엄마 성격에 막무가내로 강요했을 리는 없고. 그렇게 부담돼? 아니. 표정은 그래. 아버님하고 부딪히는 거 없어? 전혀. 아빠 집에선 자상하셔. 도대체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는데? 그냥 우리 형편. 오빠네 형편 내가 다 얘기했어. 나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고. 다시 생각해볼게. 분명 약속하는데 오빠 공부하는데 나 절대 방해 안 될 자신 있어. 잠도 언니들이랑 자면 되고. 여보세요? 저예요, 루비. 어, 오늘 차 나오는 날이잖아. 지금 아파트 들어가고 있어요. 여기? 네, 보여드리려고요. 아, 그래? 나오실 수 있으세요? 그럼! 안녕하세요. 아, 예. 차가 너무 이뻐요. 안전하게 잘 타. 네. 디자인 똑 떨어지는 게 잘 어울리죠, 루비랑? 아주 잘 어울려요. 사장님, 차 다음 주 화요일 나온대요. 그래? 차만 나오면 뭐해? 몰아줄 사람이 없는데. 제가 운전해드릴 수 있는데요. 의상 문제 때문에요. 의상 뭐? 환불 어떻게 만들어줘요? 아니요. 오빠는 그냥 이 차림으로 운전하고 싶다고요. 차하고 안 어울릴 것 같아서요. 어때? 상관없으세요? 세트로 같이 입자는 얘기만 아니면? 잘 어울리고 좋아 보여요. 그럼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영광이죠, 이렇게 미남에. 학식과 인품에. 맞아. 유머 감각에다. 어지러워요.